수술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수술을 하면 끝나겠지, 끝난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수술이 끝이 아니라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수술이 이제 시작이다. 왜냐하면 수술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치료가 됐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어떤 하나의 처치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병변들이나 질환이 진행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유지하지 못할 만큼 커졌거나 또는 증상이 심해졌거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을 한게 수술이라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수술은 이제 결과물에 대한 어떤 병변을 제거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병변이 제거가 됐다고 해서 해결이 된건 아니고 병이 치료가 된건 아니거든요. 이 병이 사실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된게 아니라 내가 내부적으로 각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체질적인 문제나 또는 성격적인 문제나 생활 환경 쪽에서 생겨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이 되면서 병이 발생하고 서서히 진행이 되어 온 거기 때문에 자궁질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생리를 매달 하면서 서서히 발생하고 진행이 되어 온 거거든요. 병변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고 해서 사실 끝은 아니고요. 그때부터 이제 급한 불은 이제 제거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후에 이제 관리가 잘 돼야죠. 그래서 저희 한방치료 오시는 분들이 이제 수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원치 않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재발 방지 또는 요즘에는 젊은 여성들 중에도 자궁질환의 발생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결혼하고 아기를 가져야 되는 나이에 수술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추후에 건강을 회복해서 또 건강한 임신까지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 한방치료를 이제 하러 오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발병 원인도 개선하고 자궁난소 건강을 회복해드리는 그런 치료를 통해서 재발도 막고 또는 이제 임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임신의 어떤 과정과 이런 부분들도 이제 도와드리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